윤복근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 TV.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바이옴 TV 윤복근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국내 식품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분야 중 제약 분야와 헬스케어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복근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 TV 나레이션을 맡은 배우 김형일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전문가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운대학교 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와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는 2018년 제1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제7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윤복근 교수는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인간과 함께 공존해온 미생물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도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가 시급한 문제이고 이 분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체와 기관들이 융합해 산업화를 추진해 가야 한다. 바이오, 제약, 식품, 환경, 농축산 등 의료산업과 식품산업, 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나라 미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포럼 개최 목적을 밝혔습니다. 또한 윤복근 교수는 패널 토론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이 R&D나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된 것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이크로바이옴과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점차 정부와 국회의원, 다양한 관련 기업과 연구소, 학계 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의 경우에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R&D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기존 미생물 기반 바이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여 진출하거나 미생물 유전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중심으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설립되어 치료제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수종 산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대기업 및 벤처 기업 역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을 갖췄으므로 앞으로 특히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초기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대규모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2020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건기식이 아닌 치료제로서 처음으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2021년 FDA 허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며 둘째,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서 개발이 확대됩니다. 최근 체내 미생물과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체내 미생물은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 비만,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면역계 질환, 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등에 관여 궤양성 대장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환자 대상으로 임상이 확대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력이 늘어나면서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에 따르면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는 올해 811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108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연구를 통해 대부분 질환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이오벤처는 물론 전통 제약사들과 유전자 분석 업체들까지 경쟁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영상 VCR로 국내외 마이크로바이옴 시장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외국에서는 발빠르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의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스타트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야말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직접 마이크로바이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 인체 건강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토의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